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좋아! 영장 청구해라. 내가 구청장 심사 받겠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받겠다. 승부수고. 이재명을 자꾸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써먹으려고 압박을 그랬는데. 했는데 그렇죠. 네. 한동훈은 그 앞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 근데 정치는요, 죽어야 사는 것 같아요. 살려고 하면 진짜 살 수가 없고 죽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걸 모르셔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면서도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도층 일가에는, 국민 일가에서는 아니 뭐 본인이 죄 없으면 체포동의안 그렇죠. 찬성해서 네. 저기 법정에서 가리면 되지 왜 그러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분열로 비춰지기도 하니까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지고. 내일아! 오포정치라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러는데, 오포정치 정권과 싸우려면 감옥 갈 각오는 해야 된다. 일단 이재명 대표 연설의 핵심은 네. 그다음에 정치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마치 죄가 없으면 체포동의안 찬성하면 네. 왜 그러냐고 막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그걸 반대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명백한 조작수사 불법 정치공작 때문에 거기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걸로 이렇게 총선 때까지 괴롭히는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님 총선 때까지 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뭐 유동규의 그러겠죠. 거짓 진술 뭐 앞세우고 뭐 말도 안 되는 카더라 통신으로 괴롭힐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선을 아예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의 총선인데 네. 이재명 심판 총선을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음모를 이제 간파하고 좋아 그러면 내가 영장 청구해라. 내가 구청장 심사 받겠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받겠다. 승부수고 아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중도층 일가나 국민 일가에서는 아니 뭐 본인이 죄 없으면 체포동의안 가결 그렇죠. 찬성해서 네. 저기 법정에서 가리면 되지 왜 그러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 또 당 일가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분열로 비춰지기도 하니까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 사건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법원에서 증거 이미 앞서 다 당했고 검찰 증거 다 갖고 있고 뭐 야당 현역 제1야당 대표와 다음 대선 유력 후보가 도망갈 리도 없고 법정은 그다음 체포동의안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속장이 발부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잘했고 이재명식 정치 이렇게 제대로 하고 또 지금 토요일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오염수로 하지 마자 네. 오염수로 하니까 잡아가니까 네. 핵폐수라고 하자 핵폐수. 우리는 방사능물 네. 우리는 핵물 방사능물 네. 핵폐수 그러는데 핵폐수로 하자 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시내에서 3시에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민주당이. 오, 그렇군요. 너무 잘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짚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연설을 내가 두 번, 세 번을 듣는 사람이 40분을 오. 들으면서 내가 짤도 네 개를 뽑아내고, 네. 쇼을 다섯 개인가 뽑아서 네, 올리라. 중요한 부분만. 대한민국.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된 후에 최고의 연설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유능함을 잘 나타낸 연설이었다. 오늘 이 연설을 들은 사람은 이재명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안 찍은 분들, 또 포기한 사람들, 또 민주당 당원이라는 자들이 윤석열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이 후회할 거라고 보는데 확실하니 이재명 대표의 그 비전을 잘 설명해 준 거다. 민주당은 네, 앞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경쟁 상대로 상정하고 무시하고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네. 선언했는데 정치는요 죽어야 사는 것 같아요. 살려고 하면 진짜 살 수가 없고 죽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걸 모르셔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면서도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죽기를 각오하고 난 죽겠다 그래 잡아가라. 근데 그 메시지는 단순히 뭐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압구정 정권이라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정권이다. 근데 딱 맞는 말이죠. 예, 언론사들, 뭐, 덕탄사 비롯해서 MBC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을 향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도, 내부에서도 나름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뭐, 아마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처럼 표결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자기가 한 번 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잠재우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양인선 목사님 오해 갖고 민주당 의원 지금 170명 중에 국회의원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희생을 각오로 169명이 다 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난 다 믿고 응? 하나 묻겠습니다. 안정감. 네. 네, 오늘 한동훈 윤석열
또 김건희 대통령이 멘붕이 왔을 것 같아. 이재명을 자꾸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써먹으려고 압박을 했는데, 그렇죠. 네. 한동훈은 그 앞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전략이 뭐냐면, 네. 왜 바로 이 체포동의안 두 번째 보도는 안 낸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 에, 에. 바로 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내 써먹어야지. 분란을 즐기고, 맞아요. 민당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의원들 괴롭히고, 그리고 지금 송영길 탈탈 털잖아요. 이제는 무슨 식당 결제내까지 털고 그러니까. 있대요. 야, 식당의 그 자발적인 송영길 대표의 자발적인 그 지지자 모임 민간단체가 식당에 결제한 것까지 무슨 불법장치 자금이 들어왔다고. 그걸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미지죠, 이미지. 처음에 이정근 수사다가 갑자기 전당 둔봉 들어왔다가,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금품으로 이렇게 표심을 왜곡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자들 밥값이나 차비로 줬다는 게 확인되니까, 네. 그 송영길 대표님 민간이 싱크탱크를 털고 아무리 터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송영길 연락된. 그래서 출석해서 나 수사해라, 잡아가라 두 번이나 했는데 수사 못하고, 볼 수도 못하고 지금 귀국한 지 두 달 중국 기자인데도 수사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하다하다 못해 이제 혹시 식당을 털어가지고 식당에 다른 사람들이 결제를 해준 거라든지 이런 걸 털겠다는 거예요, 정치하고 위반. 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될 국가는 마치 채찍을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참 편안하게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 일로 우리 시민들이,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나하고 좀 가까이 있을 때 시장 되기 전에 2004년부터 알았으니까 그치. 그분 성격이 나하고 똑같아요. 뭐 좀 상의해서 뭐 하자면 딱 생각해보고 명분만 있으면 합시다, 네. 그냥 하는 그런 독도 요미로 설정도 했고 한데, 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연설 오늘 속 시원하고, 나는 여기 40분짜리를 3번 들었다니까요. 네.